뒤에 사이트. 머리. 오늘은 옆 사이트랑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그 윈드스크린 사생활 보호를 좀 해야겠어요. 되게 넓다. 오늘은 이렇게 따로따로. 구해놓고 IGT 테이블인데 이게 다른 분들도 리뷰를 해봤지만 단점이 거의 없는 그런 IGT 테이블. 컬러도 너무 잘 나왔고 일반 IGT 테이블보다 커. 훨씬 강하네. 여기 안에 보면 고정하는 데가 있어. 한판이 그냥 원 유닛이 있고 하프 유닛이 있고 취향에 맞게 할 수가 있고
만약에 이런 테이블이 몇 개 있다 그러면 연결해서 무한 확장이 가능하지. 와 진짜 덥다. 이 버튼을 누르면 10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습니다. 싶다. 그러면 이렇게 딱 덮어서 쓸 수 있는 거. 오, 깜짝 같구나.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 사이드에 홈이 있어가지고 들기도 되게 편해. 그리고 여기는 IGT용 버너 플레이터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어. 이렇게. 그리고 하프 유닛을 이 홈에다가 꽂아서 사이드 테이블, 미니 테이블로도 활용할 수 있어. 필요하다?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 홈에는 시에라 컵도 걸 수 있습니다. 지금 계속 마른 하늘에 천둥 소리가 바게트를 안 사와가지고 머리 피니까 진짜 동안됐네? 나의 그 거지같은 머리꼬로 캠핑장 와서 하는 것보다 집에서 대충 좀 세척하고 좀 썰어오는 게 편한 것 같아. 개수대까지 가는 데가 시간이 꽤 걸려가지고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어. 앞에서 비 떨어지는 소리 들리지? 마늘 향이 장난 아니야. 될까봐 잠깐만. 감바스는 좀 이게 좀 짭조름 해야지 덜 느끼한 것 같아. 와 진짜 맛있겠다. 짭조름해? 딱 좋은데? 잘하네. 오, 맛있어. 맛있는데? 비가 엄청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.
먹는데? 어, 다행히 텐트 안은 완전 멀끔합니다. 수제비 뜯기가 되게 좋게 돼 있다. 딱 비 오는 날씨에 소주 한 잔 딱 하기 뜨끈. 와, 비 오는데 너무 좋다. 조병째. 짠. 굿모닝. 여름이라 그늘을 찾아서 바쁜 밑은 지금 햇빛이라 가지고. 어제 호기롭게 두 병째 병 뜯었다가 한 잔씩 못 마시고 잤어. 어때? 어제 먹은 해장된다. 사랑을 받으시오. 왜냐면 어제 비 때문에 텐트 바닥이 다 젖었거든요. 지난 밤의 흔적들. 근데 자는데 이제 바닥에 보니까 텐트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. 물 침대인 줄. 짠. 자, 이게 뭐예요? 줄렌단. 이게 매드독에서 나온 줄렌턴입니다. 깜빡깜빡. 앞에 조명도 나오고. 이거는 파란색, 빨간색 이런 건 안 나온다. 그래서 좋은 거 같아. 맞아. 감성적. 낚시하듯이. 근데 이거 왜 보여주는 거야? 나? 이거 매드독 사장님이 몇 개 더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 댓글 이벤트 하려고. 와. 요거 랜턴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택배비는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. 저희 댓글이 많이 없어서 확률이 높습니다.
그럼 추첨은 저희가 인스타그램으로 공지할 테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